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애경산업이고요. 애경산업이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3만원에 10%입니다. 3만원에 10%요? 네. 아, 그러면은 요거 매수하신 지는 좀 제법 된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년 지난해죠? 전쯤에 저처그 매수가가 처음 매수가가 3만 원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그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넘은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한 비중을 이제 한5% 정도로 샀다가 5만 원에 5% 정도 샀다가 예. 그러다가 한 떨어져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만 원으로 낮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애경산업 정말 잘 갔을 때는 뭐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 네. 얼마 전에 만 원까지 떨어졌죠. 예, 10,400원까지 갔다가 그래도 지금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수하신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추매를 다시 또 해가지고 비중을 예. 늘려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어도 어떻게 좀 그냥 본전값 매수가까지 올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놔두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하든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아마 그게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네네. 애경산업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신규 전문가님, 애경산업입니다. 아,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애경산업은 애경산업 주가를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올렸던 2018년도에 많이 올라갔는데 7만 9천 원까지 갔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사실 그 화장품 사업 때문에 그래요. 화장품 사업이 중국 쪽에서 이제 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제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요즘에가 아니라 제가 코로나 때부터 화장품 사업 쪽은 반등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쪽이 자기 브랜드가 이제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화장품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일본 화장품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엄청나게 득세를 했거든요. 예. 그뭐그 김예 씨 나오는 광고 나오는 아, 화장품도 네네네. 있었고요. 근데 그거 싹 사라졌잖아요. 그거 다 우리나라 제품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네. 중국도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중국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에 이제 경쟁력이 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매력이 없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애경산업은 그나마 괜찮은 게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그 비누 같은 거 많이 하고 네, 또뭐 이제 생활용품들. 구강 같은 것도 뭐 이제 치약 이런 것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요번에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애경산업이 지금 뭐 12개월 선행 PER이 13배 부분이니까 사실 그 성장성이 엄청나게 있지 않은 종목이 13배면은 낮은 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애경산업도 다른 화장품들과 마찬가지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예. 지금이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 좀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손실권이시긴 하시지만은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계속 들고 계시기보다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들 잘 움직이는 섹터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손실을 복구하는데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애경산업은 내 시가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애경산업, 손실이 지금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더 손실을 줄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 일단 아쉽지만, 내일장에서 바로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 좀더 빨리 갈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아쉽지만 좀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전화로 애경산업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